맛없는 걸 맛있다고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 거야. 맞아요. 난 그런 건 싫어. 언니 어? 나 그런 건 싫어. 니가 가지? 응. 밤 같아서 저기. 야, 우리 봐라. 저 주소 묶고 있는 거 봐라. 우리가 불쌍하다. 저 두 번째 음식 가져올 테니까 그만 드셔도 돼요, 이거는. 아니, 우리가 다 먹고 나서 왜 이러고 있냐고, 지금. 두 번째 음식은 아주 아주 특이한 음식이에요. 다음 음식은 또 얼마나 또 신비로운 음식이 나올지 기대되네. 우리 손 씻고 준비하고 있을게. 만기스러워요. 슬렸어. 갑니다, 갑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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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알아. 이건 뭐야? 이거 옛날에 먹어봤던 거 아니야? 나? 어, 우리? 나 먹었어. 근데 먹었냐? 냄새가 좀 특이하다. 달라요, 달라. 전에 약간 비싼 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난 절대 안 먹었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음식입니다. 이것도 약간 약간 매콤하다. 매콤한데 약간의 매콤함이 있어요. 향이 좀 향이 있어. 향이 좀 있는데 엄마는 싹 안 땡겨? 향이 그랬는데 그래? 옛날에 우리 야채 해가지고 뭐 두부 야채 오해 그, 맞아 맞아 가도 그, 가도 어. 살짝 비슷한데 여기에는 이 소스에 좀 특이한 게 들어가요. 뭔 향이 들어가서 이런 냄새가 날까? 다른 거 이거, 뭐, 이건 뭐야? 깡콩? 그건 깡콩. 깡콩이 아니야. 깡콩이. 아, 깡콩도 있어? 깡콩도 있고 그리고 응. 그 옆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고수가? 뭐 고수 아니야. 나 고수는 알지. 네이클로가다. 맞아요. 네이클로가는 뭐가? 토끼풀. 이거 토끼풀. 우리 토끼풀로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는 거야? 엄마랑 나랑 수라바야 지역을 여행하고 왔잖아. 그냥 그렇게 먹으면 안 맞다 안 맞죠? 소스랑 같이 먹어야지. 하다 하다 이제 하다하다 하다 우리를 이제 토끼풀까지 먹이는구나. 자, 오늘 엄마랑 수라바야 지역을 여행하고 왔는데 그 지역에서 이 토끼풀, 이 클로버로 음식을 만든 이 스망기라는 음식이 그 지역에서 엄청 먹어볼 수 있는 특이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얘 풀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안 죽어? 아니, 토끼가 먹고 안 죽는데 우리가 먹는다고 죽기야 하겠냐? 아니야, 아니. 그래. 토끼가 산대. 근데 일단 한번 근데 나는 연근이 일단 여기서 크고 먹어봐야 되겠지. 소스랑 같이 드셔보세요. 아니야, 살다 살다 우리는 이제 토끼풀까지 먹인다. 토끼풀. 근데 이 소스를 뭘로 갖고 갈았어? 여기 소스에는 고구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더 부드러운 맛이 나는 거야. 어쩐지 다른 향신료를 좀 넣었지. 근데 엄마는 이 풀을 좀 제껴놔야 돼. 풀이라는 생각 때문에 묶여야 그랬냐? 그리고 또 있고 어쩐지. 아니, 풀에는 냄새 안 난디? 그래? 냄새가 없어요, 그 풀에는. 풀에는 냄새 없어. 지금. 식을수록 단맛이 나. 네가 그 향신료 냄새가 풀이 아니가 단지에 있어. 우리 토끼가 내가 겁먹어.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약간 엄마? 토끼 머리띠 없냐, 토끼 머리띠. 야, 누가 엄마가 여태까지 네가 해준 음식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건 처음이다. 엄마는 사실 안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 약간 겁먹는 거 있어요. 저희 아, 그래? 이모가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는 편이지. 생각보다 괜찮지, 맛은 또. 언니는 안 먹어본 음식에 과감히 도전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아니, 난 지승이가 해준 것만 도전해. 아, 그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고 안 먹는 음식은 나 손도 안 대. 어, 그래요? 근데 네가 맛있다 해주니까 난 믿고 먹는 거야. 오, 감동. 와, 진짜 맛있어. 우리 언니 알아 추천할까? 이 생각으로 그냥 먹는 거야. 그 향신료가 있어. 그 향신료가 약간의 거부를 좀 주지. 그 향신료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모 엄마가 그 향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쌍꺼풀 소스가 훨씬 맛있어. 내가 엄청 좋아하잖아. 그거고 이거는 완전 틀려. 향이 뭔가 약간 거부를 해. 맛있다 맛있다 소리가 잘 안 나오네. 그게 아니라 지선아 이걸 거부를 할 만큼 배가 우리가 부르지 않아. 배 한 개나 불렀어. 착각하지 마. 냉정하다. 냉정해. 그 깡꿍 그거 절 한 장에 뭘 얼마나 배가 부르겠냐. 먹기는 먹는데 막 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막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이런 감탄사는 안 나온다. 아하, 아쉽구만. 내가 봤을 때는 지선아 이모는 솔직하잖아.
이것이 맛이 없는 음식은 절대 아니야. 네. 다만 이 향을 우리가 안 좋아할 뿐이지 이 절대로 이거 여기 조합은 좋아. 엄청 좋아. 우리 지금 지선이 팬들이 우리를 다 알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맛없는 걸 맛있다고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 거야. 맞아요. 난 입에... 그런 싫어. 언니 어? 표정이 너무 나 그런 싫어. 너무 진실한 표정이라고 이미. 어, 나는 맛있는 건 맛있고 향이 안, 향이 우리 마음에 안 든 건 안 든고 근데 나 아까 말했지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향이 우리하고 안 맞다고 말했지. 그런 의미에서 지선이를 주겠어. 입에 안 맞다 생각하면 나 주는 건가. 아니야 너도 이 맛을 한번 보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희한한 향이 있어. 희한한 향이 있다고. 특이한. 난 이게 무슨 향인지 알아. 아니 그러니까 향만 아니면 우리도 좀 괜찮은데 우리 향이 조금 맛있구만. 맛있어. 근데 향이 나도 그래. 향이 언제 젓가락을 입으로 안 가져간다고. 사실 제가 요리를 할 때는 엄마랑 이모 입맛에 너무 안 맞을 것 같은 향신료가 있으면 가끔 그런 걸 빼고 하거든요. 아 그랬어? 입맛을 아니까. 맞아. 근데 오늘은 가감없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역시 저는 이거 먹어봤잖아요. 이건 인도네시아에서 먹을 수 있는 맛 진짜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 그래?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좋아한 여기 향만 안 들어가서면 여기 세 숟가락이면 없어. 이게 안 먹냐 이모가. 그쵸. 세 숟가락이면 없다니까. 근데 향이 내에서 자꾸 거부를 해. 우리 사랑하는 팬들은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말해줘야 돼. 맞아요. 좋지. 그래. 근데 입에 안 맞는 거를 그래. 먹을 순 없으니까. 향이 안 맞아서 먹기가 싫어. 이런 모습을 시청자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맛도 없는데 막 다 맛있다 맛있다 그래. 하는 것보다 본인 입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그래. 거 말하는 게 좋아요. 나의 사랑하는 팬들한테 나는 솔직하고 싶어. 야 의자 가져와서 먹어라. 두 분이 너무 못 드시니까 제가 좀 같이 먹을게요. 오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엄마가 싫어하는 향이 나긴 한다. 그러면 누가 엄마 싫었는데 나도 그 떡이 싫어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니는 좋지? 잘 만들었는데. 맛있다니까. 좋지? 내가 그랬잖아 맛있다고. 굉장히 맛있어. 근데 그 향. 그 향이. 부드럽고. 고소하고. 다른 걸로 배를 채워야 될 것만 했다가. 뭘로 먹지? 있어. 어저께 누구 형부가 열무를 밭에서 빼앗고 왔는데 그걸 제비하고 담아놨는데 니는 먹으면 기절해봐. 사람도. 근데 살다 토끼풀을 먹어볼 줄은 몰랐어. 진짜? 나는 금방 이거 네이클로버가 하나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설마 토끼풀을 연 건 생각 안 하고 지수이가 야채 식다가 이거 토끼풀을 필요한 걸 모르고 나 속으로 그래갖고 나 얘가 미안할까 싶어서 말을 못했어. 우리도 야채 식다 보면 들어가잖아. 그렇지. 많이 식다 보면 그러갖고 아 지수이가 파란 색깔 야채를 식다가 이것이 잘 안 보여갖고 토끼풀이 들어갔다. 그리고 나 살짝 얘를 치우려고 그랬어. 살짝 치우려고 이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얘가 얘 토끼풀 아니야 이러는 거야. 엄마 속으로 아이고 어떡하시네 내가 지금 좀 조용히 해야지 왜 지금 말을 나야 그랬지만은 아이고 개 토끼풀이야 전부 다 나 그랬다니까 네가 실수로 넣은 게 너무 많은데 깜짝 놀랐다니까 세상에 이런 걸 다 먹어보네. 토끼풀 먹으면 더 뛰다니는 거 아니야? 맛있는데 나는 똑같은 향신료에도 막 고기를 요리할 때 넣는 거랑 이렇게 먹는 거랑 달라요. 고기를 요리할 때 그런 향신료를 넣으면은 고기 잡내도 진짜 이모가 너무 맛있다고 드신 적도 많거든요. 아 그래? 근데 이거는 근데 왜 그러지? 차가운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야채라 뭐 특유의 향이 막 심한 야채도 아니잖아요. 거기 위에 이 소스를 뿌리니까 그 맛이 직격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소하고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손이 잘 안 가. 내가 아까 소스를 딱 찍어 먹으면 게 내가 좋아하는 땅콩 소스는 땅콩 소스야. 근데 뭔 냄새가 나. 딱 그러더라고. 내가 그 소스 얼마나 좋아하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향신료가 다양하잖아. 근데 우리가 안 먹어본 거라 뭐 먹는 거 있긴 있는가 봐. 그런 한국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향신료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해외여행하고 거기 현지 음식 먹으면은 입맛에 향 때문에 안 맞아서 쫄쫄 굶다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음식을 때 향신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뭐 매 거기서 거기지. 마늘 그래. 해봤자 마늘 해봤자 몇 가지야. 이거 이거 좀 먹으라. 이 먹고 깡콩. 엄마는 지금 깡콩이랑 막 먹고 싶은데.
대패 냄새 나지? 응. 이라고 밥 먹어라. 이거는 먹으면서 왜 저거는 못 먹을까? 그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니까? 익숙한 거는 먹고 익숙하지 않은 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그래 거부감을 약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연습을 하세요.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려면은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입에 안 맞는 걸 어떡해. 근데 억지로 안 먹는 게 좋아요. 다음번에는 이모랑 엄마 입맛에 더 잘 맞을 만한 그런 음식으로 제가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네. 나깔라위드 비디아리니 쌈바이디시니아.